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서구 평리동에 정말 멋진 건물이 있어서 급하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건물은 굉장히 빨리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건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오늘 건물 장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 신평리 내거리에서 29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신평리 내거리는 향후 대구 4호선 트램이 지나는 곳으로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 향후 지가 상승이 분명한 곳입니다. 두 번째, 오늘 건물에서 북서쪽으로 1.5km 거리에는 2022년 3월 31일 개통을 한 서대구 KTX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과 대구 4호선을 연계하여 두려역까지 세 코스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질 듯 하고요. 세 번째,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방아지구라 건폐율이 80%로 건물 연면적이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66평과 맞먹는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번째, 오늘 건물은 국제보상로 대도로변에서 80m 거리로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섯 번째, 서구 평리동은 KTX 역사가 완공되면서 주변으로 엄청난 부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면서 그곳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여섯 번째, 오늘 건물 전체 매매 금액이 7억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나와 있으면서 또 약 5억 정도 투자 시 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356만 원 나오는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입지, 교통, 수익, 생활 인프라가 모두 만족되는 건물, 이런 건물이 정말 금매물 아니겠습니까? 주인분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원룸 4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보상로가 되겠고요. 왕복 8차선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왕복 8차선 국채보상로에서 이쪽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골목길 5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차가 한 대 나오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대각선으로 약 여기에서 80m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경대 요양병원이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가 신평리 내거리입니다. 신평리 내거리까지는 여기에서 약 100m 정도 걸어가시면은 바로 신평리 내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은 향후 신평리 내거리에 대구 4호선 트램이 들어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근무할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는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남서 방향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상권인데도 상권이 두루두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고요. 바로 또 내 집 앞에는 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생필품 사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목길 5호리 앞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약 20m 정도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골목길 5호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상가 건물 바로 옆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가서 또 건물 외관 그리고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는 남서 방향으로 8m 양쪽으로 차를 세워놔도 차 한 대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건물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외관은 전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측면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볼게요.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건물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듯 오늘 건물은 내 땅 위에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에 들어가 보면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로 칠을 하드너라고도 하죠. 하드너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CCTV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주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청소도구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도구한 앞으로 또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원룸이 12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영상의 초반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대구 전 지역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다고 건물들은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원룸 새 놓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층입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누수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 쪽에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밸브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공실이 지금 현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또 낡은 5층짜리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달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는 건물에서 바로 북쪽이죠. 북쪽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크레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X 역사 바로 주변으로 저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건물 주변으로는 다가오 건물들이 많이 멸실이 되어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또 보시면 병원 건물이 하나 있죠. 병원 건물 바로 앞이 국채보상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160.8제곱미터, 구단위로 48.6평, 건물 연면적 393.53제곱미터, 구단위로 119평, 사용승인 2007년 5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 7억, 융자 1억, 보증금 2,400, 인수 금액 5억 7,600, 월 수입 389만 원의 은행이자 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5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융자가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는 1금융권에 지금 융자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 2금융권에 융자를 갈아타시게 되면은 융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 인수금액이 약 5억원 정도 하시면은 이자를 공제하고 약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몽땅 금액 7억이 나와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